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돌의 MD 김경주입니다. 전 되게 금요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금요일인데 약속이 있는 금요일이요. 그런 금요일엔 저희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상적인 옷을 또 찾게 되면서도 그날따라 약속이 있으니까 특별한 옷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데일리로 입을 수 있으면서도 좀 특별해 보이는 옷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재나 질, 그리고 디테일적으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소비자분들이 캐치하지 못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대표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신 게 좀 웨어러블하면서 트렌디하면서도 가심비 좋은 여자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몽돌이라는 게 이 단어의 뜻처럼 해변에 있는 돌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글동글해지고 깎여가요.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고객님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거는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 동료분들이에요. 같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의 관심사가 정말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요즘 주말에 어딜 가서 뭘 봤다? 어떤 팝업을 봤다? 그리고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저한테 영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요즘 가장 재밌게 본 거는 저는 수우파 2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생각 없이 봤는데 이게 개인 개인들의 그런 특성이나 역량이나 색깔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또 저의 트렌드로서, MD로서 옷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재밌게 본 거는 오펜하이머예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이과여가지고 이과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놀란 감독 영화를 정말 10번 넘게 돌려볼 정도로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봤고 역시나 너무 감명 깊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디자이너분께 여쭤봤더니 저희가 일단 브랜드의 뜻이 이런 자연적인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에서도 되게 같은 돌을 봐도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고 모양이 있고 텍스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트렌디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는 게 몽돌의 철학인 것 같아요. 유행이 되게 강한 옷은 정말 쉽게 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렌디함을 잃지 않으면서 트렌디함을 저희가 옷뿐만이 아니라 룩북이나 상세 페이지 같은 고객한테 보여지는 모든 면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컬렉션은 저희가 가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가을이 되게 색깔이 깊어지고 다양해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그런 깊고 다양한 색깔들을 옷에 많이 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거는 몽돌 로고 하프 집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좀 로고를 가운데 크게 넣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제품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옷 텍스처도 잘 나왔고 그만큼 룩북도 너무 잘 나오고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너무 좋아가지고 가장 많이 애착이 간 제품입니다. 전 딱 하나 꼽으라면 룩북 촬영날이 기억나는데 그날 진짜 39도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 날씨였는데 그 많은 인원이랑 직원분들이 정말 불만도 하나도 없으시고 다들 각자 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해가지고 촬영물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좀 많이 으쌰으쌰 돈독해졌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 중인데 가장 먼저 조금 더 과감한 텍스처나 색깔을 몽돌만의 색으로 많이 녹여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템으로 좀 다양한 룩에 믹스 매치를 해가지고 스타일링한 재미를 고객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의 취향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몽돌만의 향을 담은 그런 제품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프레그런스 브랜드랑 저희 몽돌만의 색을 같이 입혀가지고
옷과 함께 입을 수 있고 옷과 함께 향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MD 역할이지만 브랜드 디렉터가 정말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고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만큼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뒤에 몽돌의 브랜드 디렉터가 돼서 조금 더 몽돌을 많은 고객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훌륭한 디렉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후기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몽돌을 향해서 애정어린 시선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만큼 더 발전해 나가고 더욱더 예쁜 제품들 고객님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